귀연골로 수술하면 떨어진다. 뭐 그런 얘기들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. 뭐 귀연골이 흡수돼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. 뭐 늑연골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일단 뭐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좀 달라요. 코끝의 높이를 결정하거나 코끝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의 종류가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연골이 어떤 연골을 사용해서 그것을 높였느냐 보다는 그 연골의 형태를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형태로 잘 리모델링을 해주고 거기에 그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연골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뭐 굉장히 재건해야 되거나 그런 코인 경우는 늑연골이나 뭐 비중격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코 재수술이나 이런 코들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좀 바르게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 준 그런 연골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 뭐 귀연골이든 뭐 비중격연골이든 늑연골이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연골만 사용하면 그런 모양들이 자연스럽고 또 이상적인 형태로 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